은혜와 복을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버려야 얻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적인 가르침은 움켜쥐어야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면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 탐욕을 버리지 않고 움켜쥔 결과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에덴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가르침대로 탐욕을 움켜쥐면 하나님 자리까지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부호로 꼽히던 록펠러는 중년의 나이에 사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한 노이로제와 소화불량, 무력감, 악몽 등에 의해서 몸이 무척 쇠약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담당 의사로부터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할 때이니 죽음을 준비하시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그의 인생 철학은 오직 나를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 살았고 그 많은 물질적 은혜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후 자신의 인생 철학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교회를 세우고 교육과 선교 사업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릴 때 그렇게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로 악화되었던 건강이 차츰 회복되고 좋아져서 98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 생전에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재벌이 약 5,000개의 교회를 세웠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복지센터를 설립했고 자선 사업에도 7억 5천만 불 약 9천억 원을 기부해 지금까지 사회사업에 투자한 금액으로는 최고를 기록했고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123만 원을 2000년 동안 매일 지급한 것과 같은 금액입니다. 록펠러 재단에서는 지금도 매년 1만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무려 60명에 달하는 노벨상을 탄 학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움켜쥐었을 때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물질을 내놓았을 때는 큰 사업을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꼭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 땅을 얻은 것은 버렸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 옛 생활을 버리고 난 다음 떠나라고 했지. 가지고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우연히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버려야 됐습니다.
자기가 정들어서 75년 동안 살아온 그 전통, 친척, 아비 집을 미련 없이 버려야 됐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와서도 조카하고 분쟁이 붙었으니 조카의 양무리와 아브라함의 양무리가 함께 그할 수 있는 초목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를 친자식까지 사랑하고 애착을 했습니다. 그는 그때 그 조카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고 삼촌이라는 특권조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카를 보고 말했습니다. 조카야, 너와 나와 헤어지자. 내가 동일하면 내가 서러워하고 네가 남이라면 내가 부끄러워하고. 삼촌이 당당하게 먼저 특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촌이 그 특권을 버렸습니다. 조카에 대한 애착도 버리고 삼촌이라는 특권도 버리고 조카에게 특권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고모라의 물이 능력하고 늘 편한 초원지를 선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산지에 홀로 남았으나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1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틱을 갖게 하리라.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조카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고 삼촌이라는 특권을 버리고 자기를 비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에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이제는 청년이 되었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친구요, 사랑의 대상이요, 꿈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같이 일하고 같이 자고 같이 깨고 같이 먹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애착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외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태워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외독자에 대한 애착을 버려라.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모리아산에 가지고 가서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제사로 바쳐라.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자기 육체와 타협하지 않냐고 그 아들 이삭을 사갈 길을 함께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 쌓고 장작을 펼쳐놓고 아들을 묶어서 발로 목을 박고 경동맥을 칼로서 베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가라사대 야훼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아브라함은 최후의 가장 큰 축복을 바랐는데 그것은 독자를 버림으로 바란 것입니다. 독자도 애착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도 같이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나의 기득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말하기를 헌신은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자신의 소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보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을 버리심으로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지 않고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 양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식욕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신임을 얻으신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도 얻고 식욕도 그대로 얻으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들덩이가 되게 하라. 40주 40야 금식하셨으니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식욕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되지 않지요.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굶주렸지만은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식욕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 된 것은 식욕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만일 마귀의 말을 따라서 식욕을 취했더라면 말씀을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식욕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예욕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너 발을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박수를 치고 환영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마귀의 명예욕에 대한 유혹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부귀 권세욕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했으면 천하 영광과 부귀를 다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단호하게 버림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도 마귀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인간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헬라로 도망을 칠 수도 있었고 타협에서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고 또한 12형이나 되는 천사에게 명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려야 얻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의와 평화를 얻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으시면 우린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채찍을 받고 매달리심으로 치료와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가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치료와 건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저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형통과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저주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복된 아들인데 저주의 상징으로 나무에 매달려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버려야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리심으로 얻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자기를 버리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으며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처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목숨을 버리시고 죽음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버림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을 영원히 높여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낮아지니까 높아지고 버리니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버리지 않고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탐욕과 욕심을 따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전부 내 손에 움켜쥐어야 되겠다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삶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얻으려면 먼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금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주님을 따르면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 중에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신학자들이 아주 가혹하게 저를 비평하고 평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주의적으로 기복적인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복을 지난 대왕입니다. 왜냐? 이 땅에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처자를 백배나 받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도 겸하여 받겠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면은 이 땅에서 주님 빈손 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유랑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버리면 주님은 이 땅에서 백배나 갚아주고 핍박도 같이 받고 천국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세상과 마귀를 버려야 돼요. 세상도 가지고 마귀도 친하면서 구원도 받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세상과 마귀에게 등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등을 돌리라 한다고 해서 직장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정신상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해서 종로거리가 세상이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강남이 세상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분위기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버리고 마귀를 버려야 천국 그렇습니다. 세상과 천국을 함께 갖지 못하지요.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보십시오. 정욕과 탐심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 따라가고 마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천국을 함께 갖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난 일본에 가면 많은 크리스찬 집에 가면은 정문에는 탑이 있고 대청마루에는 가미다나가 있고 안방 문가비에는 성경이 있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냐니까 아, 요사이 세상도 유엔 총회에서 다 모여가 함께 인원하는데 하늘나라도 유엔 총회처럼 부처나 신도나 주님이 함께 모이면 더 큰 복을 받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마귀를 버려야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버리지 않고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라는 것은 삶을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믿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세상으로 사는 그와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신다니라.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 황해도에서 금광을 하던 한 부자가 금괴를 잔뜩 싣고 서울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가 인천 부두에 도착하기 전에 풍랑에 말려서 파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하나 둘씩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이 부자는 안절부절하고 다른 사람이 다 뛰어내리는데 못 뛰어내리고 주저거립니다. 왜? 자기 금괴를 많이 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싣고 온 금괴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는 가져온 금괴를 모두 다 주섬주섬 주워서 허리에다가 찼습니다. 잔뜩 허리에다가 금괴를 차고 탁 다이빙에 들어가고 그 다음 다시는 물 위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물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금과 보석을 함께 가지고 육지에 올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탐욕이 이와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물질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함께 멸망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를 버려야 천국과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려야 주님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살아있는 한 주님이 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중심에 서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용을 당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다고 말했으며 빌립보 2장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으며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하셨는데 먼저 자기 중심을 저버려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자기가 중심에 대해 풀풀 살아있는데 주님이 앉을 자리도 없고 설 자리도 없는데 어디에 주님이 역사합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며 주님을 손님으로 취급할 때 주님이 손님 노릇하려고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신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을 다스리지 인생을 도와주는 손님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내 가정도 사업도 생활도 주인이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모시려면 손님이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됩니다. 주인이 되어야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손님으로 어떻게 집을 세웁니까?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 야훼께서 성의 주인이 되어야 성을 지키지 손님으로 어떻게 성을 지킵니까? 지난 3월 28일 순복음 가족신문에 실린 강동성 우리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감격적입니다. 그는 30년 전에 한 호텔에서 평사원으로 입사해 이사까지 올랐지만 IMF 때 호텔이 토지공사에 매각됨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토지공사 측에서 그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해왔습니다. 호텔 지분의 절반을 주는 대신 다른 어떤 후원도 없이 조건으로 망한 호텔을 운영해 보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만년 적자의 후원도 없는 호텔을 경영할 자신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호텔 사업의 주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게 사오니 하나님 이러면 호텔을 맡아서 경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보니 두 달간 영업이 정지되었던 호텔은 엉망이었습니다. 전기는 끊어졌고 호텔 여기저기는 금이 줄 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운동복 차림으로 나와 직접 호텔 청소를 했고 기도실을 만들어 직원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경영은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단하고 매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수나부 숲에 들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내 신우회를 조직하여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모두 중원과 함께 이 호텔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운영하는 기업입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모든 객실이 동이 났고 평일 투숙객이 배로 늘었습니다. 매출이 늘면서 적자 경영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게 감사하여 그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선교사업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호텔을 경영하면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그렇게 드러내면 영업이 되겠느냐고 그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호텔을 경영하게 된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 그러므로 이건 주님의 호텔이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경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반도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태풍 매미가 지나갔을 때도 호텔 주식은 일대가 정전이 되어 암흑으로 변했지만 집사님의 호텔은 30년 된 발전기의 득템으로 유일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태풍의 피해로 주변 숙박시설의 영업이 불가능했지만 그 호텔은 안전해서 인양작업을 위해 찾아온 근로자들의 좋은 숙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가진 것 다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스리지 손님이나 종이 다스리지 못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주인으로 삼으면 주님이 가정을 돌보시고 사업도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백년 손님으로 모셔놓고 난 다음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들은거리는데 손님이 우리를 돌봐줄 수 있습니까? 버려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사랑이 주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주님 사랑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으면 얻고 얻으면 잃는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 부모도 처자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도로 축복으로 돌려주시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자신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100배나 되어서 돌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려고 말한 것입니다. 더구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물질을 얻지요.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자나 깨나 물질 쥐어 옮겨진다고 해서 돈 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물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물질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구하러 갔습니다. 돈을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자유롭게 교회 세우고 하나님 섬기려고 유럽의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그 사람들은 미국에 건너가서 하나님도 찾고 물질도 엄청나게 찾았습니다. 오늘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유럽인들인데 남미로 간 사람은 황금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황금을 찾으러 갔는데 남미에 가서 황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지금도 남미는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단호합니다.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취하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취하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움켜쥐려면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우리 하나님을 취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렸다는 가장 증거가 뭡니까? 십일조와 헌물은 욕심을 제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인간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십일조와 헌물이라는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두렵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두렵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두렵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두역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보라. 보세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쌓아 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함께 하나님의 복도 동시에 누릴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주님을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회사 사장이 있었는데 이분은 1970년도 후반에 부도를 맞고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집사 직분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야 그때야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동안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살지 않고 돈을 섬기고 살며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모신 것을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일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 수입의 50%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얼마 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할 수 있었고 약속대로 10분의 5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원들과 친구들이 미쳤다. 어떻게 수입의 10분의 5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는 일마다 넘치는 복을 주셨고 그는 마침내 굴지의 사업가로 승화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집회를 할 때 그는 하는 말이 가짜 예수 믿지 말고 진짜로 예수를 믿으라.
돈을 섬기면 결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릴 때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준다고 우리나라 모인 실업인들 앞에서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마귀가 뼛속에 사무치도록 심어놓은 것이 탐욕입니다. 무엇이든지 욕심을 내어서 움켜져라. 내 것도 움켜쥐고 남의 것도 움켜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쥐라. 그러면 잘 산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그 결과는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리라고 할 때는 버려라. 욕심도 탐심도 정욕도 버려라. 너 자신도 버려라.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소유하게 만들어 주신다. 온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하나님 그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를 다스리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신령한 은혜와 마음의 축복과 건강과 물질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름으로 얻고 버림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귀의 가르침대로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취하고 없는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탐욕을 가지고 살다가는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낭패와 실망을 다하고 파탄에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로 살고 영리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